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시도지사가 민주당에서 모두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충청권 공동현안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통령 공약이나 당선인 공약에 포함돼 큰 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 요인도 있어 지켜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를 이끌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인이 모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4년 전처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두 같은 정당인 만큼 충청권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을 하는 등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우리 충청권이 새로운 상생도약의 발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될 우리 내 후보가 오늘 모였습니다. 주요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은 모두 대통령 공약인데다 각 당선인들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만큼 공동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갈리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청주도심 통과를 놓고 한동안 각 시도의 의견이 엇갈린 바 있고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도 충북 등 일부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새로 당선된 시도지사들의 의지와 협조 여부에 따라 세부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사업은 지방선거 기간 이슈화되지 못했던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15명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어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시도지사가 주요 정책에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로 다가온 보령 해양 머드 엑스포와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연합총회 UCLG 행사 등 전임 자치단체장이 유치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당초 계획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